자! 그러면 이제 바로 이어서 또 다른 영상인데 아 저는 미안해요 이거 다 챙겨보고 싶어서 그리고 뭔가 여러분들한테도 알려드리고 싶어서 그래 이거 오, 와, 아 되게 많다 아무튼 이거를 봐야 할 것 같아서 제가 또 준비해 왔습니다 왜 이렇게 내가 이렇게 뿌듯하냐? 하! 자, 그러면 찬이가 보여드리고 싶은 다음 영상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갑시다! 사기 아니에요? 사기? 여러분 어때요? 어때요? 우리 동생 어때요? 에? 우리 동생들 어때요? 에? 우리 호주 동생 어때요? 에? 아 진짜 아 왜 이렇게 울컥하지? 아 약간 릴리랑은 또 이제 너무 긴 시간을 같이 보냈는데 많이 걱정했었거든요. 우리 릴리는 아 진짜 빨리 나왔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있었고 아 그리고 이 애도 너무 착하고 실력이 너무 좋으니까 그리고 또 최근에 릴리가 춤추는 그런 영상도 봤어요. 춤을 너무 잘 춰요. 진짜 너무 많이 들었어요. 깜짝 놀랐어요. 진짜 다음 사람, 에 다른 사람. 아 진짜 깜짝 놀라가지고. 아. 어때요 릴리? 응? 잘하죠? 예? 아니요 제가 키우진 않았어요. 이건 진짜 릴리가 또 그런 아 뭐라 해야 되지 되게 약간 애가 되게 독해요. 그래서 그런 연습이랑 그런 거 진짜 충실하게 엄청 열심히 한단 말이에요. 진짜 완전 멋있어가지고 아 진짜 아 이거 우리 어떡하냐 아 우리 릴리 너무 잘해요. 어떡해요. 저는 이제 릴리랑 같이 무대한 적도 너무 많아요. 아 너무 많은 정도는 아닌 것 같고 아니, 진짜 많아요. 막 진짜 막 잔잔한 노래도 불러봤고 할로윈 파티 때 이제 분장을 해서 할로윈 분장을 해서 이제 같이 듀엣으로 이제 녹음한 것도 있고 아니 녹음이래 무대한 것도 있고 릴리랑 밥 먹은 적도 엄청 많고 우리 동생 드디어 나온다. 아무튼 만약 나오게 되면 많이 많이 사랑해 주세요. 아 진짜 속 시원하다. 와 진짜 아무튼 네 우리 릴리 많이 많이 예뻐해 주세요.